안녕하세요. 톰소 유럽미장입니다. 오늘 홍대에 위치한 카페 유럽미장 시공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미장 시공이 왜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손님들이 방문하셔서 사진을 찍었을 때 너무 이쁘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렌탈 스튜디오도 유럽미장으로 시공한 곳은 예약이 풀로 차 있습니다. 어떤 시공은 이쁘고 어떤 시공은 안 이쁘더라고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취향 차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분명히 트렌드는 있습니다. 유럽미장이 요즘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을 찍었을 때 너무 이쁘게 나온다는 점과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럽미장과 같은 이런 스페셜한 페인팅이 왜 지금에 와서 트렌드가 된 것일까요? 기존과는 다른 텍스처를 느낄 수 있는 자재가 만들어졌고 기존과는 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럽미장이라는 키워드를 톰소요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하지만 유럽미장 키워드로 많은 자재들이 지금 판매되고 시공되어 있는데요.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유럽미장의 키워드를 사용하려면 그 질감과 그 텍스처, 그 색상, 그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감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림을 오래 그려본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는 사람의 특유의 감성이 드러나는 것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미장의 키워드를 걸고 시공하는 업체들의 마감은 모두 다 다양합니다. 이런 트렌드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스타코 자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발페인트와 같은 비싼 자재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와 비슷한 트렌치워시 자재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하다못해 핸디코트로도 이런 느낌을 낼 수는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재가 싸냐 비싸냐, 작업자의 경력이 10년이냐 20년이냐, 도장 작업을 했던 베테랑이냐, 미장 작업을 했던 베테랑이냐, 바닥 시공을 했던 베테랑이냐, 그런 것이 아니고 클라이언트 분의 업종에 맞는, 손님이 좋아할 수 있는, 요즘 감성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유럽 미장 시공은 쉽습니다. 작업 공정과 자재가 너무 복잡해서 하자가 많은 에폭시 바닥 시공을 수차례 시공하는 저희로서 비교적으로 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좋은 유럽미장 자재는 어떤 사람이 시공을 해도 초보자가 시공을 해도 그 특유의 느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하고 계신 거죠? 일이 없으면 시공 실력이 좋으면 무얼 하나요? 일이 많아서 노하우가 많으면 무얼 하나요? 노하우를 공개하면 빼앗긴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물이 보여서 썩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돈 내고 배우셔도 되고요. 저희 영상에서 충분히 얻어가셔도 좋습니다. 앞으로도 유럽미장 시기장은 커질 것이고 마이크로 시멘트 작업과 바닥 에폭시 시공을 병행하는 저희로서는 고객님들께 가격적으로나 실력적으로 마감 만족도로 증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실력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에서 시공한 마감 사진은 물론이고 해외 유럽 감성을 느끼기 위해서 유럽에서 시공된 사진, 영상을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유럽 감성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오렌지 브라운 색상과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핑크색이 섞이면 여성분들이 손님으로 많이 오는 카페에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텍스처는 너무 뻔한 구름 모양보다는 텍스처가 조금 과감하게 주는 것이 유니크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겹, 두 겹 레이어드가 참 차분하고 색상 선택이 교과서적인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기본을 지키면서 개성적인 느낌, 투박한 느낌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럽미장 시공도 역시나 좋은 마감은 꼼꼼함이겠죠. 코너와 사이드면에 색상이 충분히 채워져야 눈으로 보았을 때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밑작업을 할 때 퍼티를 하잖아요. 보통 핸디코트 퍼티는 상황에 따라서 크랙을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망사 테이프를 깔고 그 위에 퍼티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또 망사 테이프 선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크랙을 잡을 때 탄성이 없는 핸디코트보다는 탄성 성분이 있는 510 카트리지, 마페이사의 510D 카트리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셀프 레벨링을 하기 전에 크랙을 잡았던 자재인데요. 벽면에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젊은 작업자들이 즐겁게 일하면서 만들어내는 마감을 확인해 보십시오. 각통의 색상을 갭 차이가 심하지 않게 조색을 해 두고 나서 1번이 살을 올리고 2번이 펴나가기 시작하고 3번이 마감을 잡습니다. 양생이 완료되면 현재 색상보다 조금 더 밝아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작업자들의 동선과
책상 비율 잡아가는 모습 보시면서 마감된 영상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톰 소여가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친구는 따라서 일을 하게 되죠. 마치 소설과 같은 점점 더 재밌어지는 인테리어 시공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